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아따. 오늘은 휴일 저녁때랍니다. 저녁때인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죠. 정말 좋아서 돌밭을 한바탕 드라이브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우리 집 아이들, 그늘이라서 조금 잘 보일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우리 집 루돌프.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했는데 안 반짝이네요. 그죠? 여기 아까 여기가 너무 퍼져 있어서 너무 가위 입장은 조금 떼냈어요. 떼내서 조금 틈새를 텄어요. 그렇고요. 여기가 루다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게 작년에 여기 놀이터가 5,000원 두 포트 사서 보낸 건데 요것이 제가 참 이뻐라 하는데요. 색감이 안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뒤에서 요 앞으로 그저께 올려놨더니 그나마 색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연지곤지는 자구를, 어느새 자구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연지곤지가 색감이 들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 우리 집은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 10시 반뿐이 이제 해가 없어요. 이 좋은 햇살에 지금도 해가 저렇게 쨍쨍하게 떠 있는데 우리 집은 10시 반이면 해가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키웠다는 그 자체에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죠? 어느 불꽃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정말 예쁘죠? 요거는 봄인가 지인이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선물로 사주신 건데, 아마 이게 우리 집에 해가 종일 있다면 아마 야가 불이 났을 거예요. 그죠? 불이 났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예쁘기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로제트도 예쁘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종 깁인데, 사실은 좀큰 애를 제가 커팅을 했죠. 커팅을 했는데, 다행히 자구가 3개 나와서 선물로 주고요. 저는 요 애미를 이렇게 뿌리 받아서 키우고 있고요. 요거는 베라가무이고요. 요거는 박그린 홍상센수리는 애들 참 많이 닮았는데 이제 이게 비 오는 비를 여름 장마비를 다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펄펄 날랐는데 그래도 가운데 입장은 많이 다져지고 있죠. 많이 다져지고 있고 손톱이 장난이 아니네요. 손톱이 완전 막와선 색감이 장난 아니네요. 그러고 독일산 페인도 이제 조금씩 색감이 올라오고요. 한엽 엘저도 조금씩 이제 하고. 이거는 이제 멀로가 여기 보면은 자구가 하나 나와서 크던데 어디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없고. 이거는 이제 드라큐라가 이렇게 환상적이게 물드는 걸 몰랐어요. 정말로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연꽃 마리아. 이거는 도감 마리아인데, 세파라타가 이제 물이 살짝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몰게인. 3두짜리는 우리 놀이터 선물 주고, 저는 1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게인이고요. 이거는 마리아, 철하고. 요상계상 망상한 스텔라. 입장 두께 좀 봐요. 입장 두께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입장 넓이 좀 봐요. 와, 대박 넓어요. 근데 속립장은 막 일로 절로 어디로 가나요? 희한해요. 그죠? 미도도 색감이 많이 올랐죠. 요건 우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어요. 한한달좀 지났나요? 달총님이 판매 실방에서 사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고 요건 주석 마돈나 금인데요. 작은 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입장이 속입장이 다져지면서 아이고 귀여워. 근데 요 입장은 왜 이렇게 사서가요? 뭐 바늘 침하나요? 꾸리에 보초 쓰나요? 요성해요. 요는 킹스웨이 이제 조금씩 물들어 올라오고요. 그래도 손톱은 빨갛게 잘 올라오죠? 올라오고 요게 뭐 한여 맥라이징은 언제 봐도 예뻐요. 언제 봐도 멋있어요. 예쁘다기보다는 멋있어요. 이렇게 치고요. 레이드먼은 예쁜 아이고 얘는 색감 자체가 참 예쁜 아이죠. 레이드먼은 그렇고요. 핑크 베라도 이름처럼
색감 자체가 예쁜 아이고요. 손톱도 이렇게 잘 살아 있고요. 얘는 카탈리나 마리아 금인데 얘는 묘한 색감으로 저를 유혹하는 아이예요. 요 맥라이진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색감이 덜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펄감이 있으면서 참 요상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통방통하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앙주고요. 요 뒤에 보면 스타버스가 자구를 하나 탁 내고 있고요. 도테랑하고 스파이시 로즈 있고요. 크로커스 저기 있고 여기는 퍼플 샴페인인데 아 피멍 샴페인인데 언제 피멍이 될랑가요? 보이지를 않고요. 이거는 레드 네일인데 웬 입장에 돌기처럼 나더니 땡땡해지기만 하고요. 색감은 아직은 이제 손톱만 살포시 드는 거고요. 요 콜리도 이제 손톱에서 색감이 살포시 들어서 이제 조금씩 색감이 올라오고요. 그저께 저면 간수를 해서 또 물이 빠졌겠죠. 이 요나스 콜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블랙 로즈고요. 후레쉬라고 어너스트 슈퍼콜로니 잘라서 이제 작아서 키우는 중이랍니다. 요거는 레드 와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주성 선키스트가요 두개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카이성 글래머인데 이름 자체도 글래머예요. 듯이 생김새도 그래요. 완전 입장 두께도 두꺼운 데다가 크게 생겨서 이름 자체도 고요. 원종 패션이고요. 그렇고 언제 봐도 멋있는 엠마 스톤. 언제 봐도 멋있어요. 얘는 진짜 언제 봐도 멋있어요. 이제 많이 다져져서 속으로 많이 다져졌죠. 많이 다져지고 있고 아메스트론도 얘는 여름에 진짜 뼈가 게 있었는데 요새 오히려 색감이 빠졌어요. 물을 자주 주니까.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은 시들한 꿀을 못 보니까 왜 그러냐면 10월, 11월 엄청나게 건강하게 크라고 물을 텀만 남은 여기 지금도 여기 하나가 담겨져 있죠. 거의 매일같이 물안 주는 날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줘도 물을 준답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시들하면 통에다 바로 담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피델리오. 피델리에도 와 입장 두께 보세요. 이렇게 보고요. 요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라서 그건 불이 났죠. 불이 났어요. 이렇게 요는 버건디 펄금 이렇게 얘도 여름에도 색감이 별로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고 홍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렸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근데 홍시가 원래 큰 품종인데, 이 홍시가 작년에 제가 하나 실패를 해서 안 키우려고 하다가, 이 5,000원 주고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만해요. 언제 클란가. 이렇게 조그만해요. 요거는, 네, 다이아몬드 베라요. 우리 청담 다육님이 입양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크고 있고요. 캔디 크러쉬. 캔디 크러쉬도 한번 봐요. 멋있다. 입장 두께도 장난 아니고. 요거는 아리피. 요 아리피는 작년에 수수가 선물로 준 건데, 수수 꽃다리님이 선물로 준 건데, 자구를 제가 하나 생성을 해서 떼서 따로 키우고요. 요거는 애미가 요렇게 크고 있는데, 색감이 좀 빠졌어요. 물을 계속 주는 데다가, 우리 집에 햇살 자체도 10시 반이면 없어지니까, 그렇게 빠른 색감은 못 내고 있어요. 요거는 엠마 왓슨이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핑크 로저로사고요. 이거는 버건디인데 요쪽 입장이 왜 작은지 이해를 못하지만 하여튼 작아요. 요거는 루나솔라고요. 루나솔라. 그리고 요렇게 또 아이들 요거는 백야하고 자 스바킨 이렇게 나온 다잉 맘이 주신 스바킨 잘 크고 있고요.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또 화이팅 하시고요. 또 월요일인가 싶어서, 아, 월요일날 힘들다. 어떡하지? 또한주 시작이네 해도 후딱 금요일이 되거든요. 후딱 또 금요일이 되니까 화이팅 해서 힘내시고
열심히 또한 주를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세요.